와, 살찬 거 지금 보이실라나? 오. 와. 자,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잡수 혼마카세 한번 좀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메뉴부터 소개시켜드리자면, 킹크랩. 킹크랩. 모든 해산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저 전복도 있고, 뭐 가리비, 뭐 익힌 가리비, 돌멍게, 그냥 멍게, 뿔소라, 키조개, 그리고 단새우. 이거는 저 페루산 성게. 그리고 얘는 제가 직접 조리한 명란 달걀말이. 예. 해삼 내장, 그리고 이 튜브 명란, 그리고 말똥성게, 국산 말똥성게, 그리고 와규 부채살. 아,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먹기 전에 오늘 저한테 PP를 감사하게 주신 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스톰탁주. 예, 자. 잔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내주는 요, 저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선물용으로 해가지고도 괜찮을 것 같고, 잔 모양이 예, 스톰트루퍼 모양. 자. 이게 무슨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렇게 좀 제작을 뭐 하셨다고 해요. 자, 6도. 그 녀석은 17도. 자, 이렇게 뭐 잔이랑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참조하시거나 검색창에 스톰 탁주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빼고. 귀엽다, 이거. 요게 특징이 전통주가 일단 설탕이 안 들어가고 재료 슈거. 근데 단맛은 좀 납니다. 단맛은 나는데 저 기존에 한번 요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이거 육돈이 음료수 같아요. 예, 지금 막 주당 엄청 주당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성분들이나 예, 좀 라이트하게 좀 드시는 분들. 그리고 먹을 때 포도 향이 살짝 나더라고요. 아이, 먼저 사서. 이게 되게 걸쭉함 없이 상당히 깔끔한 게 특징이에요. 자, 킹크랩. 오우. 와, 살찬거 지금 보이실라나? 오우. 살 제법 좀 있습니다. 와. 야, 살아있을 때 확실히 찐 거라 짠맛 없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성게 한 쌈 딱 사가지고 17도에 한번 더 기가 막히게 봅시다. 17도다 보니까 요즘 나는 소주보다 살짝 좀 독해요. 이게 탁한 느낌 없이 부드럽게 먹다가는 이거 좀 금방 취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기등마켓에서 구매했는데 자,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싸는 거 보여드릴게요. 감태에다가 야, 단새우. 자, 아름다운 이 페루. 성게 두 개. 성게 두 개면 단새우도 두 개. 야, 여기다가 명란도 좀 넣어볼까요? 짭짤음하게 튜브 명란도 싹 하나 넣어서 싸서. 너무 17도. 튜브 명란을 싹 넣어가지고, 아, 지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나 요리에 소질이 있네. 아직 안에 촉촉한 게 기가 막힙니다. 아, 여기다 앉아야겠다. 이거는 진짜 술에도 안 먹으면 안 돼. 싸서. 자, 이제 슬슬 고기를 좀 구우면서 해산물도 좀 먹을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스톰 탁주 맛은 어떤가요, 형님? 홍치치님, 이 스톰 탁주 맛은 다른 탁주들은 살짝 매력이 탁한 이렇게 딱 곡주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느낌의 술이라면 이건 되게 좀 깔끔합니다. 부드럽게 싹 넘어가요. 예. 아,
와규 부채살이 구워지는 동안. 자, 가리비. 생가리비. 자, 요 기름장 살짝 찍어서. 나름. 뒤에 병풍술들도 PPL인가요? 그러면 저 집사죠. 자, 지금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 할 게 있습니다. 해삼 내장이거든요. 해삼 내장을 다 올리는데 지금 보니까 해삼 내장이 좀 크다. 그럼 고기를 두 점. 예. 사사. 해산물이 맛있어도 살짝 익힌 소고기엔 조금 못 미치네. 아, 죽인다 진짜. 아, 그리고 말똥성게. 아니, 단새우가 있고 이거 페루성게가 있는데 말똥성게는 굳이 왜 갖다 놨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먹으려고. 희미하고 고소한 게 진짜 죽여주네. 아, 한 잔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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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이번에는 회를 한번 먹어볼까요? 광어 회 3점에다가 야, 또 명란을 준비했으니까 딱 올려서. 야, 오늘 안주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다. 응? 똥. 깨발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킹크랩의 깨발. 야, 아, 이게 까만색 칠해가지고 짬 이런 음악 깔고 싶다. 빰빰빰빰빠바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 어우, 살이 지금 꽉 차갖고. 어우, 야, 잠깐만요. 그래, 지금 원래 한 방에 쭉 뽑히는데 어우, 꽉 찬 살이 이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야, 수율 좋다 이거. 아까 요 해산물보다 살짝 익힌 요 좋은 소고기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취소. 소고기보다 살아있을 때 잡아서 찐 킹크랩이다. 이야. 자, 잘 적셔서. 네. 어우. 살천지네, 살천지. 죽이네 진짜. 아, 단새우, 우니, 요거는 꼭 드셔보세요. 잡사형님, 탁주 이행시 센스있게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탁! 탁탁탁탁탁탁탁탁! 주! 죽! 엄마야,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엄마야, 이 고급스러운 안주들 놔두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 자, 쏴서.
자, 연어. 닥터는 아침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덜 합니다. 숙취는. 예. 그게 좀 장점이라고 또 어필이 돼 있더라고요. 오독 사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복과 개불, 그리고 뿔소라로 이어지는 오독오독 씹히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쏴쏴. 전복. 개불. 야, 달달한 개불은 기름도 살짝 찍어가지고. 잠나, 아, 제가 질문이 웃긴 게, 잠시만요. 야, 나 참자. 잡사님, 빵이나 스파게티 같은 것도 좋아하시나요? 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데도 좀 자주 가고, 아니, 피자 시킬 때, 치즈 오븐 스파게티 같은 것도 꼭 시켜가지고, 피자랑 그 스파게티 잘 먹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식빵도요, 커팅 안 된 식빵을 찢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응? 잘 그 갖고 오는 식빵, 커팅 안 한 거는, 찢어 먹으면 진짜, 고기보다 맛있거든요. 따뜻할 때.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자, 아우, 저 명란도석은 좀 짜다. 진짜 이것도 아름답다. 어우야. 명란 달걀말이에 국내산 말똥성게를 탁 퍼서 써서. 오양. 자, 돌멍게. 아, 여기 또 멍게, 자, 그냥 멍게 됐거든요. 그냥 멍게가 좀 더 바다향, 좀 더 강한 어떤 그 향이 난다 그러면 돌멍게가 좀 더 부드럽고 좀 은은해요. 아, 해산물은 먹다 남으면 다음날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위험합니다. 날로 드시는 해산물은 웬만하면 다시 날 것으로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또 회 중에 또 최고는 또 광어죠. 원래는 최고급회였다가. 초장 한번 싹 찍어서. 아유, 사사. 페루산 성게. 어서. 연어에다가 단새우 하나 올리고 페루사우니도 올리고 고노하다. 아우, 고노하다가 국산 건 이렇게 입자가 약간 좀 도톰하더라고요. 좋아서. 아야. 아. 자, 이제 여러분들, 남은 안주는 이제 라이브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좀 먹기로 하고,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안주를 좀 준비할 수 있게 좋은 상품을 또 PPL 해주신 미량 클래식 술도가 너무 감사드리고, 스톰탑주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